지난 주일날 예레미야 23장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실수한 게 거기 보면 지금은 고쳐놨어요. 열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다 이랬는데 여덟 번째가 아니고 열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열한 번째 설교예요. 이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12편의 설교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장은 11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면서 광주리 두 개가 보여지는데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아주 나쁜 무화과, 이렇게 두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그러시고요, 신약의 예수님도 그랬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교육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오늘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 한 광주리는 뭘 뜻하냐면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구원이 있고 순종하면 축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멸망이 있고 저주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때냐? 이때는 여고냐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됐었는데, 그때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는 누가 남은 자냐, 누가 진짜 씨앗이냐, 이거 가지고 다퉜어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냐 아니면 우리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냐, 이걸 다퉜는데요. 그 이유는 이사야 6장 13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남아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누가 그루터기냐, 누가 남은 씨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두 광주리를 보여주심으로 이를 판단하는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먹기 좋은 아름다운 무화과에 대해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를 말씀하는데, 이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한 광주리와 극히 나쁜 무화과나무 무화과 한 광주리, 이 두 개를 보여준 겁니다. 이는 5절과 6절의 말씀대로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의롭고 신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유다에서는 여고냐 왕을 비롯해서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은 열왕기하 24장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서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포로로 웬만큼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다 끌려가고 남은 사람은 비천한 사람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간에는 끌려간 사람이 남은 자냐, 그냥 포로로 안 끌려간 사람이 남은 자냐, 끌려간 사람이 그 씨앗이냐 남은 사람이 씨앗이냐, 끌려간 사람이 그루터기냐 남은 사람이 그루터기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이 가운데 끌려간 사람 속에는 평소 매우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자들이 겪는 고통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맨 먼저 잡혀갔기 때문에 처음으로 멸망에 이른 가엾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겪어야 할 심판에 왜 의로운 자들이 함께 심판을 겪어야 하나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기 좋은 열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유다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끌려간 사람이 나쁘고 자기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끌려간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 이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기를 바라셨어요. 또 그렇게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고요. 그런데 이들이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경제가 부유하고 발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들을 반드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돌려놓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응하는 것이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무화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어지는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회복케 하시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뽀로로 끌려간 자들이 3차 바벨론 침공 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끌려가지 않았으면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들도 그 위험을 겪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겸허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실제로 3차 바벨론 침공 시에 무시무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허물어졌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생겼을 정도로 이렇게 끔찍했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자, 그러나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 나라에 가서 출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 대신으로, 총리들 세 명인데 그 중에 대빵이었어요.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요셉이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아라비안 상인한테 팔려가서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역할을 하다가 거기서 유혹을 뿌리치는 것 때문에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가요. 근데 이 감옥이라는 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결국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제 입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 고국에 있는 일가 친지 부모 형제 이분들의 생명을 부지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430년 동안 그 이방 나라 이국 땅에 살다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의로운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선 보기에는 우리가 더 열악한 환경, 힘든 상황 이렇게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의로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로 많이 하네,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 받았다. 내가 믿으려고 했다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모든 게 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 특강하면서 노벨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남겼던 열 가지 유언 중에 자기 아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어부도 아버지인 사람 많아요. 그래서 믿음도 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약하고 행동하는 것도 엉터리고 이게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 록펠러 자기 어린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 친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친아버지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신 것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상속의 권리.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먹기 나쁜 불량한 무화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무 부패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나와 여러분은 어느 광주리에 담겨야 마땅할까요? 좋은 무화과에 담겨진 광주리에 담겨짐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나쁜 무화과 담겨져 있는 그 광주리에 넣어짐이 마땅할까요? 답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나는 좋은 무화과, 나는 나쁜 무화과,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나쁜 무화과로 나쁜 광주리에 담겼던 신앙일지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좋은 무화과, 좋은 광주리로 옮겨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이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도저히 이것은 나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폐기 처분해야 마땅한 이런 무화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하고 합당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쓰시기에 참 불편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주 좁혀서 말한다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쓰기 편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숫자 채우는 데는 쓸모 있겠죠. 쪽수 채우는 데야 쓸모 있겠죠.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이냐 하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인지 나쁜 무화과인지.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나쁜 무화과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거 다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쓸모없으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도무지 쓸모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 쓸모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 상하여 먹지 못하게 된 열매를 시드기야와 방백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 되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촉구를 했는데도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죄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과 누가 센가 한번 겨뤄보자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덤벼들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치 보책이라도 하듯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더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평민,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적어도 유다의 지도자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으시면 좋겠어요. 요새 교회로 말한다면 어떤 얘기냐,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부터 명색이 중직이라고 하는 장로 권사 수준들, 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들었으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자를 향하여, 문제는 지도자가 문제예요. 지도자가. 교회도요,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은 중직이 말썽 일으키지 평신도는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예배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정도지 관심 없어요. 명색이 중직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라. 그래서 교회를 담임하는 저부터 명성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급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앞선 자들, 적어도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잘해야 뒤에 사람들이 따라 배운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장로님들 몇 분들이 시간 내서 그 주방에서 무거운 거 드는 게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광고했더니 이분들이 가서 그 무거운 거 들어주고 쓰레기 분리하고 그래서 한결 수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고서 이진섭 장로님은 또 청년 부장인데다가 그렇게 와서 수고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 위로하느라고 또 커피하고 피자를 또 사주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은 걱정을 또 그냥 땅이 꺼지겠다는 거예요. 지점장 하다가 물러나서 이제 수입도 없을 텐데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나 걱정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다 뒷바라지 해줘가지고 세상에 은행에서 물러나가도 공짜로 또 직장 다니고 지금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받아 먹고 막 그런다고 내가 그랬어요. 진짜요. 그거 정도 사줄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 오늘 기도를 아주 은혜스럽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맛깔나게. 너 평생 일주일 내내 뭐 딴짓 하다가 와가지고 이건 중언부언한데 그냥 길기만 하고 질리고 나중에 졸려가지고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막 이래. 성도를 잠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깨워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인데 이들은 백성들을 불의한 길을 걷도록 오히려 선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다가 그 아들들은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다 뽑힌 채로 포박이 돼서 끌려가요. 일국의 왕이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겁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사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휘둘린다면 이건 영적으로 볼 때 보통 비극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회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고 죄에서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한 씨로 보존될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기회를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반드시 기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선 뒤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버려서는 안 돼요. 적당히 뭐 타협하고 시대에 편승하면서 시류에 휩쓸리면서 이러면서 신앙의 정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켜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징계는 허물을 뉘우치도록 남으라며 꾸짖는 것, 이게 징계예요. 제가 친손자가 둘이고 외순조가 셋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순조는 같이 사니까 우리 자녀가 아이고 뭐 카본 무슨 뭐 영화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더 안 보여준다고 화딱 지나가지고 아니 내 방에 와가지고 소파에 덮어놓은 컵하고 뭐고 다 끌어내리고 방석도 집어던지고 그래서 자녀 너 멈춰 씩씩거리고 이러고 있어요. 이놈의 새끼 너 할아버지 말 안 들어? 너 맞고 싶어? 아마 할아버지가 호통치는 거 처음 봤을 거예요. 너 자꾸 고집부리면 너 맞는다. 회초리 갔다가 종아리 맞아? 그래도 교육이 안 되면 종아리 때려야 돼. 이게 사랑의 매 징계예요. 징계. 요즘 애들은 그냥 오냐 아냐 하고 귀여워만 해가지고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옛날 우리 때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웠냐면 자식은 속으로 귀여워하고 겉으로는 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른 어려워할 줄도 알고 예의도 발랐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막무가내야 막무가내. 여러분 제가 사랑 많거든요. 여러분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속으로만. 그래서 그 속담 따라서 겉으로는 엄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성도들이 제멋대로 엉터리로 사는데 그냥 오냐오냐 해가지고 등이나 긁어주고 귀나 간지러주면 그거 성도 꼴이 되겠냐고요. 성도 꼴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강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소신이 있고 절개가 있고 아이 좋은 분이야 이렇게 좀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카페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농담하려고 아 우리 목사님 의상이 날라리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어유 왜 날라리 같아요? 안수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연예인 같으신데 막 그래. 아, 아니라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눈이 어떻게 박혔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나 장로님 샘나서 그러는 거 내가 알아요. 그랬더니 아 진짜 샘난데 이 코디에 대해서 괜찮지요? 이게 우리 게 좋은 교회예요. 세상에 어제도 보니까 신들이 해변에 성수기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마지막 주간지 이미 폐장했는데도 그렇게 많아. 뭐 카페마다 어디마다 그냥 캠핑카니 뭐니 얼마나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가 수양관 여러분 복지 차원에서 가족끼리 가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힐링하라고 그런 거 일찍이 20몇 년 전에 만들어놓은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교회를 무슨 불만이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 없다고. 그렇지 여기 명성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수다 떨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먹으로 입을 한 대씩 저질러. 요거 이놈은 이 조동아리 요거 좀 고쳐라 막 이러고. 성도들 얼마나 좋아해. 제주도에 있는 선교관은 3개월 전에 예약 안 하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는 나도 못 써요. 나도. 그래서 빈자리 있으면 미리 예약해놔야 나도 쓰지. 요새 뭐 저 렌트카가 부르는 게 금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그래서 배에서 싣고 한대요 사람들이. 우리 뭐 봉고차 승용차 아주 저렴하게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하는 이런 교회 없어. 아멘 한 사람들은 자손 만대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항상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을 빌었어요. 우리 좋은 믿음 가집시다. 그래서 여기 징계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뉘우치도록 남이라며 꾸짖는 것이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는 뜻이에요. 징계를 부당하게 부정하게 행하면 제재를 받아야 옳은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보다 나은 자녀됨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걸 품종 개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와서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우니까 이게 고쳐지질 않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충고하고 경고하시고 이래도 바뀌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갈대 사람들에게 맡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품종 개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못 쓸 품종 이거 바꾸겠다는 거예요. 농사의 원리에서 과수도 그렇고 볍씨나 뭐 농사 씨앗도 그렇지 않습니까? 품종 개량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걸 그냥 계속하면 나중에는 품질이 나빠져요. 그래서 개량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박사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품종을 더 좋게 만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소하고 말씀하지만 말을 안 들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들을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품종 개량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당신의 백성을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부하가 같이 잘 돌보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런데 잠깐의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좀 품종을 개량해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을 일시적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먹히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품종 개량을 이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징계의 몽둥이를 누굴 쓰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혹연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빨리 돌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징계의 매는 거둬져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회초리도 많이 맞았는데 그렇다고 뭐 못된 짓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놀기 좋아해서 공부 안 하고 논다고. 아 그럼 어린 마음에 그 내과에 가서 몇 감고 싶지 그런 거 뜨거운 여름에 뭐 일 시키는데 일하고 싶습니까? 그래가지고 회초리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종아리 회초리 때릴 때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면 내가 빨리 줄어요. 그런데 끝까지 오기 부리고 말대고 꼬장꼬장하면 더 먹어도 터지는 거야. 우리 막내 동생 유태석 장로가 그래서 많이 맞은 거예요.
이거 빨리 잘못했다고 그냥 빌고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냥 참고 있으니까 요거 봐라 요놈의 새끼 오기 부리고 있어 그러면서 더 맞는 거예요. 그 보기보다 곤주 있습니다. 덩치가 조그맣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채찍이 올 때 빨리 잘못했다고 빌면 돼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 더더 터지는 거야. 죽도록 맞는 거지 죽도록 맞는 거. 어쩌실래요? 어쩌려고 이래요? 말 안 듣고. 우리가 부부성장학교 24기입니까? 필리핀 졸업여행 갔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김기환 장로님 조심해야 돼요. 지퍼가 내려갔어요. 거기는 커플로 다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숫기가 없는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이 유모라고 해서 이분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저거 그냥 나 같으면 집사님 지퍼 올려요 남대문 열려서 이러면 될 텐데 그럴 용기가 없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어쩌려고 이래요 어쩌려고 이래요 계속 그 말을 못하고 지퍼 내려왔다고 올리라고 그러면 못하고 그 집사님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쫓아다니면서 귀에다 대고 어쩌려고 이래요 어쩌려고 이래 성도 여러분 어쩌려고 이래요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거예요? 왜 말 안 듣고 왜 안 고치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잘못하면 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개판치고 사는데도 괜찮다?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라는 여기에 이 못쓸무화가 다 썩어가지고 도대체 쓸데가 없어 그냥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 사우랑처럼 하나님이 버린 자 불행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잘 통과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바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7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시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각종 환난, 기근, 칼, 전쟁 그리고 비웃음과 조롱거리, 저주 이런 것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고 숫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여러분 순종은 생각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썩은 과일 안 좋은 무화과 이 광주리에 담겨졌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로는 정말 좋은 과일 이제 새로 막 열매를 맺은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광주리에 담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